말파이트 정글입니다. 제가 원래 극 AD 말파 정글을 할 때 나이스. 여기까지 하자. 아, 좀 좋아. 근데 얘도 웅프리기 찍었네요. 그 AD 말파이트 정글 할 때 제가 원래 맨날 궁극의 사냥꾼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신템 중에서 잡은 것 같은데? 좋은데? 어, 나이스. 이게 사람들이 꼭 이렇게 안 빼더라고요. 약간 이 자존심 싸움인가 같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베가 또 가끔씩 꼬이면 꼭 저렇게 되거든요. 알파이트 정글로 어쨌든 이번 판을 극딜로 할 건데, 알파 정글 극딜로 할 때는 이제 형님들 궁극의 사냥꾼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주 여기 기분 좋은 원형의 원형낫을 사게 되면은 궁극기 재생 대기 시간 25%씩 받기 때문에, 이걸 선템으로 올린 다음에 저는 미친 듯이 궁을 쓰는 말파이트 정글 할 거거든요. 오히려 요새 포식자가 사기기 때문에 포식자의 영리한 사냥꾼 들고 시한템은 돌풍으로 갈 거예요. 크라켄을 가봤자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크라켄 효과를 약간 못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켄 별로인 것 같아요. 돌풍이 오히려 또 킬 다치기도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친듯이 돌풍쿨을 줄인 다음에 포식자와 말파이터가 초반에 경기 좀 안좋아서 포식자가 좀 드는게 좋긴 하거든요. 초반에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할게요. 니드가 사일러스 때 특혜 구도면은 뭔가 약간 항상 불안하단 말이죠. 이게 사일러스가 뭔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번판에는 제가 말파인데 사일러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팀 아주 귀엽다. 말파이, 근데 이거 암모스가 갱가는 거 조심해라 형. 저는 일단 캠프 계속 먹을게요. 이거는 오 나이스. 이거는 일단 레드까지 그냥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렸네. 티모가 텔도 아니라서 이거는 뭐 텔이었으면 제가 라모스 불로 들어가서 와드 박아줄라 그랬는데 라모스 불로 안 먹었길래 일단 저 이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스페도 지금 라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근데 포르타가 언제 올지 모르는 라모스 계속 비바주고 있을 수가 없어 하루종일. 사실 불로도 안 먹고 뭔 저렇게 공깡으로 저렇게 개값 치면서 게임하고 있죠? 어떻게 잡냐? 플래시 쓴다고. 와. 새끼. 와. 이 자식, 이런 페이크를. 와, 미쳤네요. 이거 갱갈게요. 정신이 없다, 진짜, 이거. 뭐해? 사미라야? 땡겨, 그냥, 뭐, 테라스. 캐틀까지 잡을 것 같아요. 땅 찍어서 공속 느리게 했거든. 오 좋아, 바텀 아주 좋아. 아주 내가 좋아하는 갱홍이야. 뭐하냐 넌 또. 이번 약간 개그판인 것 같아요. 그때면 나 은근슬쩍 CS 한두 개 정도 먹어주고 뺄 수밖에 없거든. 나도 동선을 또 썼기 때문에 아주 아주 웃긴 판인 것 같아요. 바이게 남아있나? 그래서 전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전 진지 빠는 게임보다 암모스가 미친듯이 갱을 다니네요. 근데 AD이기 때문에 W 선마일 거거든요. 암모스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저자식은 지금 갱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라인들이 너무 다 땡이 미는 라인이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지만 저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은 특정에 추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어 근데 바텀이 너무 귀여워. 방금 갱홍이 아주 좋았어요. 블리츠 크랭크가 하루종일 두들겨 맞다가 뭔가 갑자기 달려드는 게 아주 귀엽거든요. 일단 다음에서 다시 정글 먹으러 갈게요. 암머스는 솔직히 라이너들이 좀 데뷔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
아, 저거 와달라. 보다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원래 냉정한 판단은 지금 팀원 뒤봐주는 것보다 어차피 제가 지금 달려가도 저 라인은 일단 높거든요. 일단 정글을 먹는 게 사실 맞는 판단인데, 패도 내가 봤을 때 굉장할 것 같아요. 어딜, 암마스가 어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역갱 맞으면 이기냐? 암마스 위치를 찾아주는 게 사실 좀 좋을 것 같은데. 제이스 집에 갔나요? 꼭 이렇게 위에 있으면 꼭 밑에서 오더라고요, 저렇게. 이런 건 답이 없어요, 형님들. 그냥 트패가 애초에 내 노섭, 내 위치 보고 위쪽으로 드리블 하면서 먹던 것도 아니고 정글 이용할 줄 모르는 거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부터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당하든 말든 일단 저는 RPG 돌게요. 이게 오히려 내 동선까지 괜히 꼬인다. 너무 생각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탑에서 살짝 땅굴 한번 파볼까? 피마 있니? 피마 사왔니? 안 사왔네? 이미 박혀 있으니까 한번 물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이 많으니까 가서 한번 억지로 때려봐. 가서 그냥 대가리 한번 때려보지 몇 대?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죠. 덤빌 수밖에 없죠. 이리로 오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파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박수 주먹으로, 형님들 박수무당처럼. 뭐 하죠? 아, 찍어놨다. 이 자식이 완전 나 물러보고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아, 못 잡을 것 같아. 나도 너무 멍청한 말파이트야, 그냥. 이 자식이 불멸까지 먹으면서 도망가? 방금은 라머스가 두꺼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뻔했죠. 저 라머스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무슨 헤르메스 신발을 먼저 왔거든요. 갱킹에 미친 라머스인 것 같아요. 일단 밑에 정글 먹고 빨리 6레벨 찍어야 될것 같다. 이거 아 뭐야? 근데 포식자를 가고 나 병신인가? 포식자를 가고 마법의 신발을 갔네. 아, 뭐하죠, 진짜, 저.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 이런 실수를, 이건.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아, 어차피 돌풍굴 줄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 포식장도 없이 하고 있었어. 어쩐지 아까 신발이 안 사줘서 포식장인 것도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미쳤나봐요. 아, 저. 꼴수짓을 해버렸지만 백수신 할게요. 6레벨 일단 찍어야 될것 같아요. 메타 잡고 가끔 이럴 수도 있죠. 가끔씩 원래 말파가 포식자 잘안 들다 보니까 약간 멍청한 짓을 했는데, 포식자는 뭐 나중이라도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 포식자 없이도 은근 잘하고 있었잖아요. 포식자 들었으면 근데 내가 아머스가 역경에 다쳤겠다. 좀 아쉽네. 내가 쥐어줄게요. 라머스한테 그동안 호되게 혼났지? 바로 가서 박치기 해줄게. 라머스 녀석 또, 와우드가 박혀있네요. 이거는 얘가 마나가 없어서 어차피 호응이 안될것 같은데, 사일러스가. 라머스 왜 바텀 갈것 같거든요? 바텀에 백패 한번 넣을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네. 포식자였으면은 신발 먼저 샀으면.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게임 해야 됩니다. 내 모습 걸렸네요. 골렘 먹으러 갈게요. 이게 또 이렇게 무리궁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아버지 신발이 나와서 포식자가 중간에 생겨버리지. 이제부터가 진짜거든. 오히려 이건 욕심쟁이 빌드예요. 신발 돈 아꼈잖아. 결과적으로 못 뽑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는 빌드를 난 선택한 거거든. 전멸 있나?
개쎄죠. 포시자들도 또 은근히 들어가는 게 또 쏠쏠하거든요. 라모스 역적이 있을 것 같아서 위치 좀 찾아볼게요. 라모스 위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제가 갈게. 알아서 해. 모습 보여줬으니까 라모스도 함부로 날뛰지 못할 거야. 이제 드디어 된 거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 돌풍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돌풍도 시도 때도 없이 쓸 수 있는데다가 돌풍으로 약간 페이크 모션 주면 또 깜짝 놀라면서 전멸 빠지거든요. 궁 쓰는 줄 알고. 그런 게 굉장히 또 약간 꿀잼이에요. 돌풍을 보는 순간도 화들짝 놀라거든. 그래서 마치 그거 알잖아. 옛날에 말파이터 할 때 갑자기 홍에다 전멸 쓰면 상대방도 깜짝 놀라서 전멸 쓴단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페이크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좋았는데? 근데 요새 진짜 저 특패도 진짜 역겨운 것 같아. 소식자 특패. 라모스 타이어 보이니까 좀 용칠게요. 와들 박아놨네. 제라스라서 좀 짜증나게 굴 것 같은데. 나이스, 잘 끌었다. 오, 좋았다. 아, 까비. 날 이거 방해하러 온다고? 포시자가 후에 돌긴 했는데, 왜 이렇게 건방지게 지금 포시자가 돌고 있는 보름말파한테 뭐하고 있죠? 오, 근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냐? 형 뒤지겠는데? 막 얘한테 궁 맞고? 빼라, 그냥. 이제 원형의 칼날이 나와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얘네 기동성 저런 건 뭐 따라가 줄 수가 없다. 전 다 죽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빨리 손절할게요. 진짜 뻔한 거 당해주는 거 솔직히 근데 진짜 뒤처리 다 해줄 순 없거든요. 냉정하지만 버릴 수밖에 없네. 월파이트 궁 믿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있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냥 일로 오세요. 어시스트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궁굴이 또 40초밖에 안 남거든요. 이게 개꿀이라니까 형님들. 궁극의 사냥꾼은 이제 안 들어도 돼요. 개사기예요 진짜로. 솔직히 이 다음에 이거 하나만 사고 그냥 이거 탱탱 가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가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사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 귀여운 돌파이트는 여기서 그냥 극딜로 올려버려야죠. 왜냐 포시 영리한 사냥꾼까지 들고 왔는데 솔직히 지금 원래 같으면 전령 쪽을 좀 같이 보는 게 맞는데 시간도 이미 거의 14분이고 궁쿨이 또 돌기 때문에 내가 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할 거거든요. 나도 가고 있는데 좀만 참지. 포시자로 그냥 박아버려야겠다. 어, 블리츠가니까 시차 장악 좋다. 아주 넓게 맵 쓰면서 미쳤네요. 이걸 왜 기어 나오죠? 한 번에 그냥 둘 다 2피로 2피로 박아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쿨이 또 40초밖에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어우 살려줘. 어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여 얘 궁이 있나봐요? 람머스? 아까 나 썼잖아 죽기 전에. 오 빼라 궁풀이 이러면 또 25초밖에 안 남거든요? 진짜 개꿀잼이에요. 아 왜 그랬어. 아니 근데 이게 프리시즌 롤이죠. 이래야 제맛이죠. 원래 약간 얼빵 한 맛이 또 프레시즌의 맛이에요. 열받네. 나 궁 또 찾는데. 아니 나 개무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람머스. 딱 보자. 아 근데 솔직히 여기서 원래 그냥 태블록만 가도 되긴 하는데 그게 더 좋긴 한데 아 되게 또 재미 때문에 이게 극딜로 올려야 재밌잖아요. 영리한 사냥꾼도 솔직히 들었고
이 적자 열받는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죽었네. 궁을 쓸 필요도 없었네. 포식자도 쓰지 말걸. 골렘 먹을게요. 이 다음에 이제 형님들 돌풍 가고 그 다음에 진쇄총을 올리면 되거든요. 제이스가 살짝 람머스 부르는 것 같은데 한번 봐줄게요. 이거 람머스 불러갖고 같이 하려는 것 같거든요.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람머스 오든 말든 이건 뭐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부분이 되죠? 포시자 꿀이 돌기 때문에 어림이 없죠. 아, 여실 너 부탁하서 뭐야 깜짝이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구나 형. 이러면 궁쿨이 또 궁쿨이 그리고 이게 항상 전체 시간 기준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전체 이게 전체 대기 시간 기준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좋아요. 남은 대기 시간이면 오히려 약간 좀 효율 떨어질 수도 있는데 총 대기 시간들에 비례해서 줄거든요. 이 다음에 이부터 이제 그냥 탱탱 먹고. 아, 아니다. 징수총 갈게요. 미쳤네요. 아 뭐야 나 이거 웨이트 돼 있어. 어. 이런 식으로 돌풍으로 앞에 나가면서 때려주는 거거든요. 돌풍이 또 은근히 딜이 약하지가 않아요. 마법딜이 261이에요. 무시 못한다니까. 웬만한 스킬 하나 딜인 거야. 구속한 한끗 딜을 약간 책임져 준다고 해야 되나? 난 그 사이 궁풀이 또 돌았지. 일로 오세요. 대기 쇼라고 계세요. 무반말 파이트거든. 까비. 오, 나이스. 잘 넘어가네. 이게 진짜 은근 개사기라고 형님들. 포식자랑 돌풍쿨이 계속 돌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유틸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령이나 먹을게요. 울렸나? 오 나이스. 스탯 좋았다. 지금 궁이 없어서 이게 궁이 없으면은 저도 약간 연약한 말파이트라서.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전령을 안 도와주고 뭐 뒤가 잡혀버려가지고 전령 못 칠 것 같아요. 진짜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 궁극의 사냥꾼 역할을 대신해준 데다가 기본적으로 얘가 스킬 가속 25나 붙어있어서 물건에다가 진짜 괜찮거든요. 아이템 너무 좋아. 아주 롤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진짜 아이템이에요. 아 현상금 챙겼네 쟤네들. 아씨 현상금 이거 이번 시즌에 현상금 진짜 주면 안 되는데. 제이스가 약간 이상한 짓 하려고 하면 죽일게요. 얘는 이럴 줄 알았어. 넌 이미 렌탈 나가다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 뒤져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풍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그래서 돌풍을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형님들이 알파이트를 하신다면은 알파이트는 애기도 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의 총 갈게요. 상대방을 빨리 이것도 이제 물관이랑 치명타를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리는 빌드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갈게요. 아 이렇게 당해 형들. 궁쿨이 또 봐봐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 그리고 이게 애초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들어있는 스킬 가속 25도 좀 은근 꿀이거든요. 아 나 이거 막기 좀 못 먹는데. 주자 이거는 티머가 바텀 밀고 있으니까. 아씨 저거까지 박치게 한다고?
화가 많이 났구나. 내 제압골을 먹고 싶어서 지금 아주 그냥 부들부들 되고 있구나. 이건 턴 넘는 거지. 얘가 내 블루를 타먹을 수도 있으니까 포시자 켜볼게요. 빨라지는 걸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개자식. 그냥 대가리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풍이 안 써졌네. 사이러스한테 스턴 걸려서. 원래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약간 재미 배제하고 진짜 순수 기능적인 것만으로 보면은 솔직히 형님들 이거 원형 문화만 진짜 하나 가지고 상황 봐서 그냥 탱탱으로 바꿔주는 것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궁으로 기득봉이 200시간이라니까 미친 거예요. 지금 솔직히 탱탱이었으면 훨씬 안정적인 말파이트긴 했거든요. 탱말판 너무 노잼이라서 재밌을 땐 재밌긴 한데 상대편 오레이디 조합일 땐 확실히 재밌는데 그런 거 아니었지? 일단 재미없습니다. 힐트린 뭐 화가 많이 났구나. 잡나? 제압되었습니다. 애쓴다. 더블 킬. 게임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징수해총 얼마 남았지? 1525원. 징수해총 빨리 사고. 내가 누굴 죽여줘야 되죠? 사일러스를 죽여주면 되나? 난 사일러스 좀 더 잘 안 죽을 것 같은데 조냐에다가 지금. 모렐로에 적으면 원컴은 솔직히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캐슬만 죽여준다고 딱히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요 싸움 하자. 아, 좀 불안하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보고 있다. 좀 뒤지세요. 나 나한테 도발 걸어. 아프잖아. 나 AD 챔피언이어서 아프단 말이야. 야! 이따 안 되나?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어쨌든 한타를 하고 나면 분풀이 계속 줄거든요. 요번 근데 프리시즌에는 진짜 사면 눈만 마주치면 싸운다. 우리가 그래도 약간 플레 정도 되는데 원래 옛날엔 플레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플래티넘 구간도 그냥 그래도 원래 막 그냥 좀 인원수 보고 싸우고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플래치 재미죠. 아, 또 플래시가 있어. 치사하게. 아, 나 너무 아파. 이 말파이트는 형님들 약간 원자폭탄 말파이트라서 들어가서 못 죽이면 제가 터지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다뤄져야 되는 말파이트입니다. 집에 갔다 올게요. 여기까지 그냥 막 들어오진 않겠지? 이 다음에 무한의 대검이 아니라 도미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어력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쟤네가 잘 큰 사람이 지금 AP예요. 아픈 사람이 말파이트는 원래 이렇게 약간 이게 더 치사하게 샘편이 치사한 게 뭐냐면은 딜만 올려도 방어력이 200까지 된단 말이에요. 어떡하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쳤구나 너. 그냥 뒤져라. 아, 라모스가 확실히 라모스는 죽질 않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조템을 하나 올릴까? 아니 이제 와서 치마타 이거 치마타 더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지금은 어차피 독일서 딜 더 안 올려도 원컴 내레들은 내고 못 내레들은 못 낸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이스나 케이틀린 저런 제라스는 쉽게 터트리고 아니 무한이 되면 다 이게 눈판을 죽이받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무한이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럼 약간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티모가 있어야 뭔가 라모스를 좀 녹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티모야 너는 것보다 너가 없으면은 나도 갈게 일단. 너 딜 부족하잖아. 쟤 버려 쟤 버려 쟤는 가방이 없어. 진짜 이제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나이스. 이거 라모스만 있으면 너도 족밥이거든. 아니 티모만 있으면 잘 가세요. 오우 쉣 깜짝이야. 브리치야 보여주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이거는 제가 스킬 두 대 맞으면 저도 죽어서 난 플래시 썼어요. 못 먹을 것 같아. 어떻게 먹어요? 특별한 텔이 있네? 가보자. 아, 그쵸. 원형의 나 말파이트가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좋았습니다.